안녕하세요. 작곡가 정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박정은입니다. 작곡가 박윤지입니다. 작곡가 장민석이라고 합니다. 작곡가 김형준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르 코르비지의 특별 전시회를 보았는데요. 많은 작품들이 흥미로웠지만 롱샹 성당에 대해서 매료가 되었는데요. 개 등껍질을 모티브로 지붕을 만들었다든지 설계도를 종 모양으로 설계했다든지 그런 건축가의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참신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춘행전을 재해석한 작품이고요. 춘행전은 저희 나라 정재 중에서 거의 유일한 동무입니다. 화문석이라는 아주 작은 돗자리 위에서만 한 사람이 추는 춤이고요. 봄날에 버드나무 위를 날아다니는 꾀꼬리를 보고 이제 영감을 얻어서 효명세자가 어머니 생신 선물로 창작을 하였고, 춤을 추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게 굉장히 문학적으로 다가왔고, 음형이나 리듬 혹은 멜로디 혹은 다양한 음색적인 방법으로 재해석하는 작곡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작품의 제목은 Sunrise Sunset인데요. 그 제목 그대로 일출에서 일몰까지의 해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을 해본 곡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해가 뜰 때에 이렇게 찬란하게 부서지는 빛의 파편이라든지 혹은 한낮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해의 이미지들을 청각화한 작품입니다. 두 명의 타악주자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타악 협주곡인데요. 국악 타악기와 서양 오케스트라의 조합이기 때문에 동서양의 음악 어법을 적절히 버무려서 작곡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신께 어떤 것을 기대고 비는 내용의 곡을 쓰고 싶다는 것이 첫 번째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곡에서 세 명의 연주자가 솔리스트로 나오는데요. 생황, 거문고, 그리고 아쟁입니다. 각각 악기가 하늘, 사람, 땅, 그래서 동양 사상인 천지인에서의 각각의 의미를 대입시킴으로써 구축하였습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하모니카가 생각보다 악기를 위한 독자적인 작품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알게 되면서 작곡가로서 매우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하모니카 협주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악기의 작동 원리 및 구조, 그리고 하모니카가 발명되고 널리 보급된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 상황 등의 분위기를 돌아보며 작품 스케치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작품으로 지원해서 단순히 연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품을 준비하면서 멘토링도 받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멘토링, 워크샵,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저의 작품에 직접적으로 영감이 되는 어떤 중요한 시간들이 많았고요. 다른 장르 아티스트들과도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작품도 보러 다니면서 많은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협업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음악은 전통 악기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한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악기를 사용하여서 곡을 이렇게 만들어 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요. 아카데미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맛볼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 작년과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와중에도 많은 분들께서 음악회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